소개 데이터는 탐 앤더슨, 할로우 클래식, 쉘 핑크 모델이 되겠습니다. 지금 앤더슨 라인이 어떻게 되죠? 클래식, 그 다음 또 쇼티라는 모델도 있고, 그 다음에 드롭탑 클래식, 티, 그 다음 코브라, 또 뭐 있나요? 불독, 또 뭐 있죠? 아무튼 티 모델, 뭐 여러가지 모델이 있는데, 이 친구는 클래식 모델. 이 클래식과 드롭탑의 차이는 탑이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인데, 이 친구는 할로우 클래식 모델 되겠습니다. 할로우는 말 그대로 바디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이게 원래는 싱싱싱인데 싱싱 허무로 개조가 된 거 같고요. 네, 이렇게 지금 한바퀴 씌운 걸 부스터, 이것도 부스터인가요? 스테레오 와프까지 모두 나가는 그런 기타가 되겠네요. 22플랫, 매플랫이 되겠고요. 뒷면을 보시죠. 이게 연식이 지금 98년식으로 나오는데 뭐 약간 좀 바디 사용감 빼고 넥 컨디션 아주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. 이 헤드머신은 이게 신형으로 교체가 된 것 같네요. 아무튼 락킹 헤드머신까지 되어 있고요. 이 친구는 뭐 초보 시험하시면 클린, 뭐 드라이브, 뭐 아주 뭐 그냥 유리 깨지는 듯한 그런 클린 톤이 나오는 그런 어마무시한 내공의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앤더슨 하이엔드 드롭탑 아니죠, 클래식 쉘 핑크 모델이었습니다.